자, 구조가 4대 강령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은 전부 다 핵심입니다. 정각, 지은, 불법, 무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정각을 어떻게 정형으로 활용하고 그 지은을 해서 어떻게 보훈을 할 것이며 그 불법을 어떻게 쓸 것이며 활용할 것이며 그 무화를 깨쳐서 무화를 알아서 어떻게 그 무화를 그대로 그 무화가 공이거든. 공우세에 그것을 어떻게 본공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이 정각은 뭘 정각한다는 거냐? 이론상 자리를 정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정형이라는 건 뭐냐? 그 이론상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형입니다. 그래서 정각 정형은 원불교의 그 수행문의 전체를 모아놨다 할수 있습니다. 예. 원불교 수행문 교리, 즉 삼학팔조 전체를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정각정행이다 또는 공부의 요도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러면 지은 보는 뭐 하자는 거냐? 즉, 지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냐? 이론상의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이론상을 알자는 거예요. 이론상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이론상을 그대로 갚아 나가자는 거다. 은이 바로 이론상이거든. 이 은이. 은이 바로 이론상이요. 이 이론상을 알아서 그 이론상을 그대로 갚아 나가자. 이론상이요. 예. 그 다음 불법 활용은 바로 불법이 이론상이지. 이론상의 진리를 가르쳐서 활용하자. 이게 옛날에는요. 이게 뭐였냐면, 불교 보급이었습니다. 옛날에. 당시에 그 일본 경찰이 왔을 때는 4대 강령을 대종상이 표현할 때 불법 활용이 아니라 불교 보급이었다가 나중에 정전을 다시 하면서 불법 활용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화 본공도 진충보국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하겠지만 진충보국.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넘어갔지. 이걸 모르는 사람, 어떤 젊은 그 옛날에 그 공부하던 청년들이, 아, 원불교가 일본 앞잡이 했다고. 진충보국 해가지고. 그랬다가 원불교 싫다고 떠난 놈도 있었어요. 야, 참, 그렇게 참, 응?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 무화가 뭐냐면, 이론상이죠. 이 충이라는 것이 나라의 충만이 아니에요. 충은 뭐냐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십자잖아.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본래는 진충보국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랬다가 정전을 편차하면서 무화본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앞에 있다가 이 사대강이 앞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뭐 사은사유 삼팔조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뒤에 집약행 보니까 맨 뒤에다 놓자. 그래가지고 뒤로 옮겨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것은 우리 수행문, 요것은 우리 신학문. 그래서 이게 교리, 교리의 강령을, 그러니까 수행의 강령을 아까 무시선, 무처선이지만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는 정각쟁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집약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지만 지은본이라고 해도 된다. 그게. 그래서 이게 교리의 강령이에요. 교리의 강령.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가지는 우리 교단의 목표입니다. 불법 활용. 불법 활용은 뭐냐면 우리 교단은 불교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지은본하고 정각정행하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무화본공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책 보고 뭐 그걸로 통해 갖고 원불교 하자 그게 아니에요. 불법을 통해서 하자. 왜? 불법이 그만한 대도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큰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아 본공은 이 무아가 바로 이론상이거든. 이론상 그대로 본공해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원불교는 뭐냐 바로 이 공. 원불교는 공도주의입니다. 원불교는 원불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원불교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어떻게 하면 일체 생명에게 낙원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공도주의요 대세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 댕긴 사람은 이미 원불교의 문화가 대세계주의예요. 이렇게 쫌시로 사는 게 아니라 대세계주의로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니아파하고 시아파하고 뭐 했고 인도에 뭐 또 어디서 뭐 이슬람을 어디서 학대했다 뭐 어쨌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세계주의니까 어떻겠어요? 이 무아라는 것은 나가 없는 전체가 나란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고개 숙여지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으로 축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불교의 그런 항상 원불교는 이론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상을. 그래서 정각정행을 통해서 먼저 수행문이라고 했잖아요. 수행은 뭐냐면 아까 여기는 이 수행은 먼저 나의 관리잖아요. 내 관리야, 내 관리. 내 수행을 말해. 너 수행 똑바로 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행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대타관계예요. 지음보호는. 내가 대타관계의 인간관계나 또는 이 사회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이 두 관계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대타관계를 못하면 안 되고 대타관계를 잘해도 자기 안에 실속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먼저 정각정향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음을 통해서 서원과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나투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인격을 이론상의 인격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는 바로 정각정행은 진리관입니다. 진리관. 무엇을 먼저 진리를 각하고 그 진리대로 쓰자 활용해 쓰자 행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진리관 법문에 우리 대산주사님께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각쟁은 먼저 내가 수신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정각은 또 정각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각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자기 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과학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각정행을 하겠어요? 먼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믿음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해야 하고 이 물질 세계도 과학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 아, 그래야지 정행을 하지. 예. 그래서 정각, 정각을 하면 뭘 아냐? 동원도를 안다 그러셨어요. 동원도리. 동원도리. 동원도리는 뭐냐? 근원이 같더라는 겁니다. 즉 진리는 하나 그 소리입니다. 진리는 하나. 한우란 한이치다 그 소리입니다. 예. 동원돌이란 소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깨쳐야 한다. 그것을. 자 이제 원문 읽으시겠습니까? 원문. 자 53쪽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체받아서 안미스스니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이론의 진리. 이론의 진리는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생의 심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중에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오득하여 이렇게도 되고 또는 우주만유 본원을 오득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 하필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제가 옛날에 종호사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지금 상사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주만의 본원인 본원을 오득하여 해도 맞고 내 자성 자리, 내 본성 자리를 오득하여 해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재불조사, 불조라는 것은 재불조사를 말해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랬겠습니까? 응? 재불조사가 정전 바르게 전하는 시민은 뭐죠? 저기 진각종은 시민당이라 그래서 똑같은 소리예요. 시민당이라 그럽니다. 시민은 뭐예요? 시민. 예. 도장일자라 그랬죠? 예. 여러분 마음도장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 마음도장은 어때요? 예? 여러분 마음도장은 어쩐가 모르겠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개를 보니까 둘이 막 친구하고 둘 놀아요. 개가 막 장난치고 놀다. 뭘 누가 탁 던져주면 갑자기 둘이 막! 막! 하면서 싸워. 그러니까 그렇게 좋던 마음도장이 확 바뀌어. 화난 도장으로 바뀌더라고. 중생들은 아까 본래 성품은 설사 시민이라, 뭐야, 하지만 성품이 시민이라고 그러죠. 중생들한테는 심자 안 써준다니까? 성자를 써주지. 성자. 그래서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재불조사한테는 시민을 써준다. 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아까? 정각을 해서. 그 마음을 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럼 어떻겠어요? 중생은 애고가 근간이 되어서 기분 좋으면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나 불보살은, 재불조사는 애고가 근간이 아니라 내 일원상 자리, 내 참마음 자리, 깨친 그 자리에 근간해서 상황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좀 내보기도 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을 어떻게 해요?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내버리잖아요. 내고 싶어서 된게 아니라 이거 화안 내려고 해도 화 나버리고. 응? 그러니까 도장인 자를 못 써줘요. 중생들한테는. 도장인 자는 여러분 도장을 왜 파? 우리가? 응?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똑같냐면 똑같은 마음이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본래 채자리를 여의지 않는 그것에서 상황 따라서 쓰는 마음, 그 채를 여의지 않는 그것을 그 여의지 않는 그 마음, 채를 놓지 않는 깨친 자리, 그참 마음 자리. 저를 보세요. 저를 지금 무엇이 보고 계십니까? 예? 무엇이 봐? 눈이 보십니까? 아니죠? 눈이라는 응? 내 눈이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통해서 본다는 거잖아. 그러면 눈을 통해서 본다는 거요? 보고 안다는 거지요. 그죠? 눈이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죠? 눈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내가 보고 안다. 그러면 아는 그게 뭐냐? 아는 그게. 귀를 통해서 듣고 아는 그거.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목소리를 듣고 아는 그것이 있다고. 순간순간 생생하게 이렇게 아는 게 있어. 근데 어디가 있냐 하면 아는 걸 영지라고 그러는데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거든. 이 안에서 있다가 짱 하고 나오겠지? 이 안에 있다 짱 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꿈꿀 때 잠자면
잠깐 쉬겠지, 가도. 그래서 사실 답을 다 주셨거든요. 뭐라겠냐? 진공명이다. 이 아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 묘하게 있어지는데 어떻게 있어지냐? 진공한 가운데 묘다. 그리고 영지, 이 아는,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이 공적한 가운데 영지다. 그래서 영자를 붙이고 묘자를 붙인 거예요. 신령 영자를 붙이고 묘할 묘자를 붙인 것이, 아니, 있으면 이것이라는 게 있어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는데 있어. 그리고 아는 것이, 이것이 들어서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혼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있고 없고, 이것을 뭐라고 할 것이냐, 뭐라고 할 거냐, 에라 모르겠다, 뭐라고 할수 없다, 어느 도도 아니다, 뭐라고 이러자니 저러자니 곤란하다.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어? 한 물건, 유일무로차하니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이라고 했어. 그 물건은 뭐냐? 형상 있는 물건이 아니야. 무형무체라. 그냥 뭔가 나타나면 그냥 반응할 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자리를 우리가 깨쳐 알아야 하는데, 이 자리에 근간한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상황 따라서 감정을 쓰고 몸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이 사람은 시민이라고 써줄 수 있다. 시민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것을 알면 은혜를 아는 거고, 바로 불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각을 하면 이대로 그대로 같이 이게 같은 세계. 같은 세계라. 어떻게 보면 참 나가 무엇이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주 본원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나라면 왜 나라고 이제 나의 육신이라고 그래? 나의 손이지 나가 아니라니까 이거? 나의 머리지 나가 아니여. 몸이 앞으로. 이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무엇일 뿐이더라. 그러면 나의 무엇이 아닌 나 자체는 뭐냐? 이것을 알때 비로소 그 사람은 무아본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활용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돼요. 그게 정각이라. 정각이라.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먼저 신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